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한마디로 비겁해 보였다. 8대0이라는 전대미문의 표 단속에다가 무언가에 쫓기듯 허겁지겁 선고를 내리는 모양새가 우스꽝스러웠다. 법원의 판단인 만큼 수용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의 불씨로 남아 헌재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낳았다. 헌재는 국회가 요구한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 대통령 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경질한 것과 세계일보 사장 해임 등 언론의 자유 침해도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헌재는 두 가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유들이 국회에서는 어떻게 의결될 수 있었는지 신기할 뿐이다. 대통령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1급 공무원이 사표를 냈다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을 정상적인 사유로 볼 수 있을까? 탄핵 사유가 처음부터 억지 논리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도 대통령의 인사권 전반이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이 최순실의 이권 추구를 도운 것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므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또 문건 전달이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했고 재단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경영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결국 최순실 등의 위법 행위가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를 훼손하였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이는 법 위배 행위이므로 파면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 결정문은 다시 읽어봐도 내용을 수긍하기 어렵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이 부패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므로 이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다. 대통령의 범죄 행위는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측근과의 연좌제 논리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아들들이 구속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진작 탄핵되었어야 한다. 앞으로는 대통령이 공직에 있지 않은 친구나 국민을 만나 국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만 해도 탄핵될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선 조사활동이 종결되어야 하는데 특검 조사는 진행 중이었고 법원의 판결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이 추진된 것도 문제였다. 헌재는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것인가? 재판은 증거 위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형사 재판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적 증거 채택 과정을 생략한 채 재판을 강행해 놓고는 최순실 등의 범죄 행위를 방조했거나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심증만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죄의 경중이 헌재 재판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국회가 요구하고 국민이 지지하면 대통령을 탄핵해도 된다는 논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평생법을 다룬 이들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 더구나 헌재의 지적과는 달리 탄핵 전국 당시 국정의 혼란은 극대화되지 않았다. 경제는 2016년부터 완연한 회복세를 탔다. 2016년 민간 소비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성장률 2.5%를 기록하는 등 것이 경제 지표가 대부분 개선되었다. 외국인 투자가 늘고 2016년 4분기 수출이 12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수출 회복도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았다. 무디스와 S&P,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2016년에 최고로 인정하고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도 2016년 12월 17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이제 막 시작한 벤처 창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결국 헌재가 지적한 국정 혼란은 없었던 것이다. 다만 반대파의 정치 공세에 의한 국정 분열이 극명하게 나타났을 따름이다. 이들의 공세는 사실상 집권을 위한 정치 활동이었으며 박근혜 정부 참여자를 적폐로 몰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사실이 추후 확인되었다. 헌재는 일부 정치 세력의 과도한 정치 공세에 휘둘려 역사적인 탄핵 재판을 공정하고 차분하게 진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내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 재판은 진행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불공정 논란을 일으켰다. 헌재는 3월 13일까지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선고 시한 설정과 구인 재판관을 채우지 못한 8인 재판관의 선고 강행 그리고 고용태 증인 채택 무산 등 편파적인 재판 운영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선 자신의 저서에서 탄핵 시스템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입장을 바꿨다. 이는 원칙이 없는 정치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태도다.
우리나라의 탄핵 시스템은 국회의 충동적인 소추의 결과를 헌재가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얼마든지 성사될 수 있는 구조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탄핵이 되더라도 미국의 경우처럼 총리가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게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되면 국회가 보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탄핵 시스템은 너무 정치적이고 너무 취약하다. 국회가 대중의 감성적 충동에 영합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진정으로 바람직한 일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에게는 국회를 해산할 권리가 없는 반면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